오늘 져서 좀 역시 아쉽고요. 그래도 꽤 수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오늘 경기 좀 저는 감상 져서 아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체크할 수 있는 경기라서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인게임 내용은 이제 꽤나 압도적이었지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담원전 이후로 이것저것 좀 개선하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더블 체크가 되면서 얻어간 것들이 있고 또 확인한 것도 있어서 그런 점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. 약간 이제 인게임 내용은 굉장히 1세트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왜냐하면 너무 원딜이 그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신인이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도 부족했고 연습생이랑 2군 3군도 했던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원딜이 1세트 다 그 방향성과 기질을 되게 올바르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내일이 기대되는 느낌입니다. 캐니언 선수를 저격을 한 건 아니고요. 캐니언 선수는 저격을 할 수가 없어요. 나무 진짜 다 괜찮게 잘해서 어떤 채널에도 저점 자체가 매우 높은 선수라서 그게 아니고요. 저희는 이제 이 정도는 숙련도가 다 쌓여 있는 팀을 상대할 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연습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팀이 우리 팀이 되겠죠 아마 그런 팀이 상대의 숙련도 10들과 받들려고 좀 이제 많이 한 구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겨본 구도로 이제 그라운드를 조이는 뭐 그런 느낌이지. 구도 맞물림 같은 게 있잖아요, 캐릭터 안에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캐니언이 뭐 댄 이달리사 이런 거 잘하기도 하지만 뭘 해도 잘해서 저격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격하는 건 아니고 일단 2세트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심플한데 보통 이제 뭐 요즘 이제 탑을 저희가 좀 희생을 많이 시키죠. 옛날부터 뭐 크샨테, 스카너, 뭐 이제 티어픽 같은 거를 이제 내주는 1, 2픽에서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요즘 또 뭐 많이 나오나요? 저는 잘 모르겠네요. 뭐 레넥, 나르, 크샨테, 뭐 아트록스도 나오나? 뭐 어쨌든 뭐 다양한 픽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심하게 앉을 수 있는 픽을 좀 대고 아래 게임을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 이니시 없이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제이스가 또 오랜만에 나오기도 해서 좀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번이 그 빈 곳을 질러서 그걸 케어를 가야 되는 그런 셋업 자체가 깔린 게 그 정도 그러니까 지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 정도 수위로 질지르는 이제 저희도 다 예상이 잘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뭐 한번 봐보고 어쩔 수 없는 건지 개선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다 되게 괜찮은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좀 100번 잘해주던 사람들이 한 번 삐끗한 건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. 애초에 그 원형이 그쪽으로 잘하는 베이스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또 뭐 누구나 인생은 파도 네, 슬럼프도 있고 혹은 슬럼프가 아니더라도 삐끗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아래에서 하던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. 또 그게 한 세 번, 네 번 연속돼야 또 잘 있겠지만
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 스크림에서부터 좀 신성치 않게 뭔가 괜찮게 해주는 모습들이 몇 번 제 생각엔 많이 보였는데 대에서도 비슷한 방향과 기질 보여줘가지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대진들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평소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필터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뚜렷하게 느끼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떤 기반과 근거에서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을 느끼잖아요. 근데 그 근거랑 기반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전혀 이제 공감을 못할 것 같아서 그 기자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면은 필리스트 다 완전히 압도적이었는데 뭘 보고 대충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감시켜주되 그래도 이제 완전히 내부적인 걸 다 까지 않는 정도로 하는 걸 손을 잡아보다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축약해서 요약을 하자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네, 더 잘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 마지막 소감 뭐라고 했죠? 마지막 DRX전 좀 어떻게 준비하신 것인지 DRX전이랑 하나전 남았네? 그렇게 그냥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. DRX전 이제 오늘 대회한 거 기반 삼아서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챔피언 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조금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요즘 많이 개선이 됐고 오늘은 그냥 구도가 그렇게 돼서 그러게 됐고 원딜은 좀 다양하게 연습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다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좀 원딜이 저는 상승세를 탔다고 생각해요.